지금 제가 좀 상황들을 쭉 지켜보니까 작년에 그 기억들 때문에 좀 오히려 더 이렇게 더 지금 더 버티고 이러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이거는 버티기를 떠나서 작년에 용역 깡패들 해갖고 제가 두 번이나 맞아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에요. 선생님도요? 네, 두 번씩이나. 4월 23일에 맞고 2월 17일에 맞고 두 번을. 그렇게도 사업주가 저희한테 현재까지 잘못했다고 한 적도 없고 그 합의를 지킨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들어서자마자 그 합의를 내팽겨주고 노동조합 파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. 다 아시다시피 규피 시나리오라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문서에 의해서 지금 노동자 깨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조합원들 입장에서 답답하죠. 네, 보석 신청까지 지금 한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. 도저히 사람이 아니에요. 진짜 사람이라면 얼굴 뜨거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. 자기 직원들 가족처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문건에 보면 야급 봤다 3단봉 준비해서 노동자 간부들 죽지 않을 만큼 병원에 최고 오래 들어눕게끔 때리라고 시켰습니다. 그러는 인간이 무슨 사업주예요.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진짜 너무 억울하고 과연 공권력이 진짜 있는가 이 세상에.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억압을 받고 공정성 있게 공권력에서도 공정성 있게 대접을 못 받는다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? 우리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. 다들 가진 사람들 편이기 때문에.